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알아보는 핫클릭 시간입니다. 헤어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쪼개서 나누어 가진 수급자가 10년 새 6.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현재 7만 7,42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성별로는 여자가 88.1%, 남자는 11.9%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다만 올해 2월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24만 7,482원에 불과하는 등 분할연금 액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사노동에 종사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혼 후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습니다. 중국의 한 항공편이 햄스터를 숨긴 채 탑승한 승객 탓에 1시간 이상 지연 운영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중국 동방항공 MU5599편은 지난 10일 오후 9시 20분 상하이 훙차오 공항에서 산둥성 진안으로 이륙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10시 33분에서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 승객이 몰래 반입한 애완용 햄스터가 기내에서 사라지면서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햄스터 추격전을 벌여야 했기 때문인데요. 승무원들은 우선 좌석 밑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모든 승객들이 내리고 기내를 뒤진 후 1시간여 만에 햄스터를 찾았습니다. 이 승객은 34세 여성으로 대중교통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공항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에서 불법 행위나 이상행동자가 발생할 경우 공식 앱인 또타 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최근 지하철 3호선에서 치마를 입은 남성이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민원 2건이 접수돼 인근 역직원들이 수색했지만 해당 남성을 발견하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5호선에서도 문제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갱단 척결 정책을 추진 중인 중미 엘살바도르에서 나이브 부켈레 2기 정부 출범 열흘 만에 속옷만 입은 폭력배 수천 명이 한꺼번에 수용시설에 이감됐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실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MS-13을 비롯한 주요 폭력 조직 소속원 2천여 명을 새로 건립한 테러범 수용센터인 세코트에 가뒀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부켈레 대통령은 그들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대대적인 폭력배 소탕으로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으며 지난 2월 대선에서 82.9%의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3년 전에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지리산에서 모삼 수령만 약 70년으로 추정되는 가족산삼 17뿌리가 발견됐는데요. 한국 전통 신마니협회는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에서 60대 약초꾼이 17뿌리의 대형 가족 산삼을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삼의 무게는 모삼 무게 45g을 포함해 전체 무게만 135g에 달했는데요. 모삼의 수령은 약 70년으로 추정되며 감정가는 약 1억 3천만으로 책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핫클릭이었습니다.